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이 뭐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는 있지만 만약에 작년에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왜 이렇게 답답한가, 왜 이렇게 투자하기 어려운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작년에 시작하셨거나 이제 주식 시작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좀 좋은 조언을 좀 주십시오. 예, 이 초보이고 어려울수록 주식 투자에서 좀 뭔가 이 잘 오르는 주식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네. 자, 초보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가 코스닥에서 게임주, 원전주, 뭐 또 엔터주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뭐 잘 오르고 있죠. 잘 오르고 있는 주식들이 쉬운 주식입니다. 보면은 이제 초보일수록 쉬운 주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주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원전에서는 한정기술, 게임에서는 펄어비스, 엔터에서는 하이브 딱 말씀을 드렸는데. 펄어비스 오늘 너무 잘 오르고 있죠. 한정기술도 잘 오르고 있습니다. 자, 뭐 계속 두 종목 또한 이제 하이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하이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펄어비스가 너무 올라서. 자, 두 종목 공통점은 NFT예요. NFT. 자, 근데 이제 추세가 겁나고 종목이 좋은데 추세가 겁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겁나게 좋은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이브 말씀드린 지 두 달 넘어가지만 뭐 단순히 방탄소년단으로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하이브를 계속 초보분들을 위해서 드렸고 지금이라도 하이브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이브를 포함한 엔터사들이 이제 이 NFT에 좀 뛰어들고 있죠. 자, NFT가 무엇인가 알아야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컨텐츠 등 소유권을 다루는 기술이죠. 근데 이제 엔터사들이 디지털 콘텐츠라고 이제 앞으로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래 상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식처럼 말입니다. 가상현실의 게임에서 이제 그 소유권들을 팔고 사고 하면서 거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고 있고, 이 가상자산이 비트코인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나 주식처럼 그 엔터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우리 이수호 아나운서님, 이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알파고랑 승리한 신의 한 수 기보가 네. 또 낙찰된 거 아십니까? 아, 아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기보가 최근 NFT에서 2억 5천에 낙찰. 오, 엄청난 금액인데요? 아, 어마어마하죠. 네. 또 무한도전 무슨 그 영상 자체가 그 경매로 되고 있고.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NFT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이브도 살펴보자라고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근데 또 이 하이브가 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이브의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는 이 방탄소년단 BTS인데 BTS 예. 이 친구들이 또 군대도 가야 하고 여러 가지 또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네. 이제 금메달 딴 분들은 안 가지만 이제 아무리 저 1위해도 가수들은 가야죠. 오빠 군대 간다. 결국 방탄도 군대를 갑니다. 자, 근데 아티스트가 군 입대를 할 때 이제 팬덤이 소비하는 매출은 보통 사라지게 되죠. 이런 거 실적과 주가에 동반 하향을 뜻하는데요. 근데 이제 NFT라는 기술이 좀 나오면서 아티스트가 없이도 팬들의 열정과 충성도를 이제 숫자로 확인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제 점이 있고요. 이제 아티스트의 다양한 스토리와 콘텐츠들이 이 디지털화돼서 판매가 된다면은 이게 빠르면 2022년 2분기부터 내년 2분기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K-팝의 NFT를 이제 거래하게 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이브는 NFT 활용뿐만 아니라 이제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아티스트들의 스토리로 담은 이제 웹툰, 웹소설, 게임까지 발표해서 기업 확장성을 필요했죠. 뭐 두나무 관련해서. 근데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만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건 이런 불만들이
최근 팬들이 좀 피약을 했지만 이 주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림이에요. 주가는 그거와 관계없이 잘 가고 있다라는 걸 본다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군대를 가더라도 오히려 시소성이 늘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여기저기서 유튜브라든지 주식 뭐 하시는 분들이 11월 대폭락장 온다고 많이 떠들었습니다. 떠들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좋은 주식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말씀드리고 오히려 코스닥이 지난주에 이 매수 신호 일목에서는 구름대 매수 신호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순부사 또 이제 노란톡에서 오셔서 또 많은 조언들을 받으시기 바라겠고 이번 장은 이제 코스닥이 더 강하다. 그런 종목들을 함께 연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관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이브의 추세 앞으로도 잘 지켜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 주식 초보 아니면 아직 서투르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